뭐야? 언제 별다방까지 갔다 온 거야? 아니, 이거 우리 다음 학교 씬 찍을 때 들어온 PP에. 그 별다방에서 팔던 그거랑 같아요. 작년에 자주 사 먹었잖아. 그랬지. 달달하고 시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맛만 나는 게 여름엔 이거만한 게 없지. 여기에 얼음 동동 띄워서 사이다 좀더타 먹으면 근데 왜 그러세요? 마지막까지 작가님한테 대본 고치게끔 했는데 안 찍어오는 사태가 발생했잖아. 근데 뭐 이번엔 진짜 제대로 똑바로 확실하게 보여줘. 알았어? 안 한다니까요. Never. 아, 왜요? 고피디는 내가 그걸 입에 막 넣고 휘저으면서 얼얼얼얼 하고 있으면은 그게 시청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애들 많잖아요. 그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은 아이돌 출신이라 이미지랑 광고 때문에 소속사에서 반대를 하셔서. 나는요. 나는 이미지가 없나요? 나는 광고 안 해요. 회사 없이 혼자 일한다고 X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불쾌합니다. 더안 합니다. 안 해요! 선배님! 아, 저기, 선배님! 아, 선배님, 한 번만요. 안 한다는데 왜 이렇게 지분거리십니까?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건 선배님이 이 제품하고 이미지가 제일 잘 맞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선배님 이미지가 깔끔, 청결, 바른 생활이시잖아요. 아, 선배님 말고 이걸 누가 하겠어요? 묘하게 설득력이 있군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 되게 간단해요. 헤드 빼시고 이거 끼우신 다음에 입속에 치익 하고 뿌리신 뒤 입속 깊숙이 있는 이물질들을 퇴! 하고 뱉으시면 끝! 일단 건네줘 보시죠. 지금까지 윤기원의 화끈 여름 캠프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컷!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고PD. 그렇잖아도 내가 이걸 사용해봤어요. 내 잇몸이 약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 잘 썼어요. 아, 좋아. 선배님 마음에 드셨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베리굿이야. 그리고 야, 30개만 준비해 줄수 있을까? 내 서울역 앞에서 팔까 하는데. 서울 30개. 네,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어, 좋아. 매니저님, 이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이것도 챙겨드릴까?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신비한 열매,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100% 문경산 오미자로 제 입맛에도, 제 친구들 입맛에도 치앙저격! 올여름 명작, 문경 오미자와 함께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치아 교정으로 양치가 힘들 때, 입냄새가 신경 쓰일 때 더욱 업그레이드된 구강세정기 구강맨 2. 샤워기에 간단하게 연결해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구강맨.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강맨은 민감한 잇몸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